어서 오세요. 여러분에게 기분 좋은 기운을 팍팍 전해드리는 두라보 청춘 클럽의 클럽지기 쇼니 김입니다.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김정열 선생님과 두 번째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선생님,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선생님이라니요. 가르친 거 없이 제가. 선생님은 지나치고요. 네. 형. 아, 형님. 안녕하십니까. 정열이 형, 오셨어요? 네. 지난주 한동안 안녕하셨어요? 이렇게. 아, 그죠. 지난주에 말씀하셨죠. 안녕하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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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인사는 하고, 여러 번. 형. 형. 그랬지. 그랬지. 형님 잘 있었어요.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두 번째로다가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냐면요. 술 안 먹었어요, 오늘. 네. 어제 밤에 안 드셨고 안 드세요, 안 오늘은 씻으셨나요 안 쓰셨나요? 씻었습니다. 깔끔하게 오늘 아주 그냥. 네, 저희 지난 시간에 재밌는 얘기 많이 나눴었는데 아직 질문을 못 다한 것들이 많아서 좀 궁금한 것들이 있어요. 술 드시는 거를 지금 사모님께서는 뭐라 안 하시나요? 그것 때문에 별거 했었지요. 참나 도저히 못 살겠대. 내 간 갖고 내가 먹는데 자네한테 내가 민폐를 끼쳤어. 뭐 손해를 끼쳤냐? 아무것도 아닌데 네. 그 말을 그렇게 섭섭하대 또. 이 몸은 김정열 몸이 아니고 이 가정의 몸이고 대한민국의 몸인데 네. 왜 이렇게 혹사시키냐 이거요. 맞는 말씀이시잖아요. 자네 말은 맞는데 도저히 못 살겠다. 헤어지자. 별거 하자. 네. 그래 가라 그랬지 당장. 나가 있어. 그래, 술 드시려고. 네, 마음대로 먹으려고. 그랬더니 이제 애 엄마는 나가 있는 상태. 네. 자존심, 자존감 때문에 네. 다시 불러드리기가 힘들더라고요. 네. 버텼지요. 오. 혼자 밥에 먹고 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야 있을 때는 모르겠는데 없을 때가 그 빈자리가 너무 커. 아우 도저히 안 되겠어. 야 남자로서 자존감이 뭐가 필요하냐. 네. 자존심이 뭘 필요해. 네. 그래서 내가 내렸지요. 꼬리를. 무릎을 꿇었지요. 네. 저기 그 저기 있잖아. 참 잘못됐네. 정말로. 잘못했어. 그래가지고 만나세. 네. 그랬더니 합의를 봤죠. 술 먹지 않기. 담배는 펴도 된대요. 그래서 그렇게 하마. 그래갖고 이제 다시 이제 뭉쳤어요. 근데 이제 술을 다시 또 먹기 시작했네. 거짓말한 거지. 한 3개월 참다가 네. 다시 살살 조금씩 조금씩 먹기 시작했어. 표시 안 나게. 아... 그러다가 이제 표시 나게 먹으니까 또 뭐라 그러더라고. 자기가 나를 못 살겠대 이제. 오. 허허 이거 또 큰일 났네 또. 그럼 또 단주로 또 들어가. 아... 그래갖고 끊었다가 붙었다가 끊었다 붙었다 끊었다 붙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면 끊고. 오... 네. 그래서 지나치지 않으려고 과하지 않게 하루에 3병. 아 3병? 그럼 이제 말 안 해. 아 3병까지는? 예예예. 예. 멀쩡하게 들어가니까. 아 그렇군요. 그럼 이렇게 살고 좀 있습니다. 이거. 같이 살고 계신 우리 사모님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도 좀 궁금해요. 아하 이것도 역사고 아 네. 전설인데 우리는 선후배가 확실하니까 예 그렇죠. 강석 그분이 있어요. 강석 그분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지나가는데 길을 정동 쪽에 지나 이렇게 지나가는데 여자분 3명, 4명이서 예. 지나가는데 아, 한 분이 너무 아름다워. 강석 그분이 이제 그 속된 말인데 물어 그러더라고. 그러면 물러가야 됩니다. 이거.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선발대로 나보고 물으라고 그러시니까 가서 인사를 드렸죠. 그때는 무명 때입니다. 제가. 아 무명 때. 네, 전혀 모르는 사실 인사드리겠습니다. 다르면 강석 형을 그 대신 팔아야 돼. 네, 강석 그분은 이제 유명하시니까 저 강석 씨가 빵을 사드린다고 하는데 그 빵 하나 좀 잡수고 가시지요. 그래갖고 이제 그 빵집에 갔어요. 그래서 이제 자리에 앉았는데 아, 그 아름다운 여자가 마음에 들어요, 제가. 아, 선생님이? 예. 네. 아. 근데 그 두 번째 여자가 있어. 첫 번째 마음에 드는 여자는 이제 선배님한테 이제 양보를 해야 되는. 그래서 아, 두 번째 아름다운 여자를 했는데 이분들이 중국 사람들이야. 화교. 아 말이 잘 안 돼. 이분들이 말을 한국말을 좀 떠듬떠듬하고. 근데 두 번째 아름다운 여자가 네.
그때가 겨울이었는데 12월 달에 대만 대학에 합격이 된 상태. 아. 그래서 대만을 넘어가야 돼요. 가야 되는 거예요. 네. 야, 이 여자가 마음에 드는데 뭐 이제 전화번호가 그때는 핸드폰이 없을 때 집 전화번호가 1234에 1234라면 예. 1234에 1234인데 1234 마이 폰 넘버. 네. 절대 전화하면 안 됩니다. 절대 1234 전화하지 마세요. 1234 전화하지 마세요. 우리 어머니 하면 큰일 납니다요. 전화하지 마세요. 이렇게 해놓고 이제 헤어졌어요. 네. 그날 네. 낮에 그러고 나서 이제 가슴이 막 저리고 그 여자가 보고 싶어. 너무 순한 거야. 네. 이건 내 여자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대만 가기 전 하루 전날 애 엄마가 전화가 왔어. 오. 마침 내가 집에 있었네. 네. 일이 없어서 맨날 집에 있었어요. 1234 전화가 온 거야. 그 여자야. 어디 계시냐 그랬더니 광화문에 있대요. 거기 그대로 계시라고. 그래서 걸러 나가서 만난 거야. 근데 보내면 안 되잖아요, 대만을. 근데 보내긴 보내야 돼요. 그래서 대만을 가는데 이제 주소를 내가 줬죠. 그래서 대만 학교 다니면서 나하고 이제 편지로다가 이제 사랑을 나누게 된 사실인데 네. 그쪽에서 이제 중국말로 편지가 와요. 중국말로요? 네. 네. 그러면 이걸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중국집, 그 화교, 중국 사람이 운영하는 중국집이 중국집. 있어요. 요리집이. 네. 거기 가서 짜장면 두 그릇 시켜 먹고 이것 좀 해석 좀 해주세요. 오. 그래가지고 해석을 받아가지고 내가 글을 써주면 이 양반이 중국말을 써줘. 오.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어. 감정이 표현이 제대로 되는지. 그렇죠, 그렇죠. 그걸로 주고받았어요. 아, 나 막 애달퍼 죽. 그래서 선물을 해야 되겠다. 대만은 덥잖아요. 예. 우리나라는 이제 겨울이 있으니까 눈사람을 이만큼 이만하게 만들었죠. 두 개를. 예. 정열, 애엄마 이름 싹 써가지고 신랑각시 빨갛게 물들이고 파랗게 물들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예. 꽝꽝 얼려 그것을. 예. 그래갖고 드라이 아이스를 싸가지고 예. 그 스티로폼으로 해가지고 그래갖고 이제 보내는 거야. 비행기로. 오. 그럼 이제 그걸 보잖아요. 예. 정열과 억제 이렇게 사랑. 그러니까 냉장고에다 놓고 녹을 때까지 보는 거야. 와, 그런 식으로 해서 사랑이 싹 트기 시작해가지고 네. 결혼을 해야 되는데 아 그쪽에서 반대가 너무 심하네. 왜요? 이유가 중국, 아, 한국, 그 외국 사람이라 안 되고 아. 두 번째는 이 직업이 안 된대요. 개그맨이. 하하, 도저히 허락이 안 되네. 그러면 선물 공세로 가자. 네. 큰 선물을 하나 드렸지. 그랬더니 이제 오케이 하시더라고. 어떤 선물? 임신. 예. 그거 참으로. 허락을 안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이제 꼼짝 못 하신다라고. 그래서 이제 결혼하게 된 동. 그럼 만나서 대만으로 유학을 가셔서 얼마 만에 결혼하신 거예요? 그 대만 대학교 2년 중퇴를 했어요. 2학년 다니고. 결혼을 하려고. 그랬지. 그랬지. 그리고 좀 궁금했던 게 1999년이었네요. 그때 갑자기 미국행을 네. 선택하셨잖아요. 네. 어떤 뭐 계기가 있었나요? 제 아는 지인이 네. 교육학자 겸 선생님이신데 이제 상의를 했죠. 이제 애 엄마도 이제 중국 사람이고 애들 중국말도 하고 애들 교육 차원도 그렇고 외국 교육을 좀 시키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네. 상의를 했더니 6학년 때 가는 게 제일 좋대요. 아. 자기 모국도 안 잊어먹고 제2외국도 이렇게 받아들이고 예. 딱 좋대요. 근데 하나는 4학년, 하나는 6학년이야. 하나 포기하자. 그래갖고 출발하자. 그리고 결정하면요. 부동산 할 때도 이게 다 이제 계산을 계산하다가 결정 내리면 이제 바로 실천 성격이거든요. 제가. 예. 갑시다. 두 달 만에 이제 정리한 거야. 이제. 싹. 자녀들 위해서. 예. 그래가지고 애들 교육 때문에 갔었지요. 예. 나도 일이 하도 많아가지고 일에 신물 나더라고요. 아주. 그 당시에는... 나도 쉴 겸 해서 2년 6개월 동안 갔다 왔었죠. 애들. 사실 그 당시에 그 미국 생활 무한도전기 네. 영어도 못하고 그 말도 안 되고 들리지도 않는 그런 삶이었잖아요. 상태였는데 제가...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 이제 애들 학교 다니니까 네. 저희 부부도 이제 공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요? 그쵸. 그래서 ESL 과정을 다녔죠. 그래서 열심히 1년 동안 영어를 배웠어요. 네. 1년 동안 배우니까 이게 트이더라고요. 귀도 트이고 말도 좀 트이고 글도 좀 트이고. 아 근데
내가 한번 도전을 한번 해볼까? 네. 내 영어 실력이 얼마나 되는지. 그래서 이제 에어컨 수리 자격증이 있어요. 네. 근데 그 책을 보니까 책 두께가 요만큼이에요. 네. 별로야. 오. 요까이까 한번 해보자. 아. 그래서 필기시험을 합격을 했네. 그건 다 거의 해석이 다 되니까 네. 시험 본 거잖아요, 그죠? 또 만만해지더라고요, 이제. 자신감이 붙고. 그래서 이제 부동산에 대한 지대한 관심이 있었으므로. 아, 원래 부동산에 관심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부동산, 미국 부동산을 한번 도전해보자. 근데 7권인데 책을 쌓아놓으니까 이만큼 되더라고. 네. 두꺼워요, 책이. 아니면 말고, 충청도 성격이 뭐. 하다가 말면 어때요? 간 만큼 이익이겠지, 뭐. 중단하면 어때요? 그래갖고 이제 도전을 했죠. 하루에 13시간씩 했습니다. 공부를요? 네, 1년 동안. 그래갖고 부동산 자격증을 땄지요. 와. 네. 근데 주말은 공부를 안 해. 주말은 술 먹어요. 아. 근데 사건이 벌어진 거야. 차가 한 대인데 네. 주말마다 내가 빠져나가니까 네. 애 엄마가 이제 뭐라 할 거 아닙니까요? 주말마다 나가니 그쵸, 그쵸. 술 먹으러 이제 거기서 한국 사람을 새겨놨어요. 아. 한국 다운타운에 가서 네. 술 먹고 들어오는 거야. 이렇게 했는데 애 엄마가 그날을 못 가게 하네. 키를 감췄어. 약속을 해놨는데 그런데 자기 청바지 주머니에다 넣고 안 주는 거야. 네. 근데 나는 약속 시간 지키려고 이거를 일단은 뺏어갖고 가자 네. 이런 개념으로 그걸 뺏으려고 하는데 애들이 이제 어린애들이 싸우는 줄 알고 오. 말린 거야. 말리다가 내가 이걸 주머니에서 확 뺐는데 활꾼지로 애를 코를 쳤네. 아이고. 그래갖고 코피가 났어. 아이고. 그 거기는 애들 뭐 저기 하거나 네. 어른 노인 그 장애인 분들 이렇게 손대면 여자 손대면 큰일 납니다. 그렇죠. 아동 학대가 갑자기 그렇습니다. 인주 투 차일드 그래갖고 네. 큰 죄에 대한만이요 네. 신고를 해서 경찰이 바로 와서 네. 어레스트 그 수갑을 바로 채우더라고요. 네. 그래갖고 본의 아니게 이게 경찰서 이게 유치장에 갔네. 키 뺏으려다가 이렇게 막 했는 뿐인데 네. 가져가는데 야 이거 황당한 거야. 그때 이제 말이 좀 트일 때 들을 때 네. 아, 야 이거 황량한 객지에 와서 타원에 와서 들어왔는데 애 엄마한테 이제 거기서 전화를 했더니 안 받아. 이제 애 엄마한테 화 나갔다 이거지. 안 받아요. 그래서 이제 하룻밤을 새게 된 거야 거기서. 하룻밤을 새는데 나 혼자밖에 없어요. 거기 약간의 침대, 간이 침대가 있더라고. 거기 시설 좋아요. 유시장 시설 좋더라고. 깔끔해야죠. 네. 그래서 싹 했는데 여기 이제 바가 이렇게 붙어있는데 벽에 네. 흑인이 한번 들어오시더라고. 나 혼자만 있다가 밤을 새는데 아 이거 그래서 근데 흑인이 들어오시는데 이제 술이 좀 거나하신 거예요. 네. 그 양반들이 이렇게 돌아다닐 때도 건들건들합니다. 이렇게 근데 그분이 들어오셔서 안 앉아, 눕지도 안 해, 밤을 새. 그래서 이렇게 발을 잡고 흔들흔들 하면서 뭐라고 혼자 말을 해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제 무섭기도 하고 흑인 분이 들어오니까 말이지 덩치도 있지. 아이고 색깔도 있지 그러니까 무서워요. 가만히 누워서 듣기만 했어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기 집에 네. 주차장에서 맥주를 먹고 노래를 했는데 고성방가로 자기 와이프가 자기 남편을 신고를 한 거야.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 근데 이제 이렇게 건들건들 하면서 그라지가 이제 주차장입니다. 네. I was in my garage drinking a little bit and then see my wife called the police. What problem with me? 조금 있다가 I was in my garage, drinking a little bit, just to see. My wife called the police. What problem with me? 이런 이 말이 똑같아. 밤새도록 똑같아. 아, 결론 내렸지. 술 지적하시는 거구나. 예. 그래서 결론은 뭐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술 취하면 헌술이 또 하고 헌술이 또 하고는 똑같아. In my garage, just singing, drinking a little bit while I call the police. What problem with me? 이 흑인 톤입니다. 아, 거기서 배워요. 똑같아. 아, 정말 미국 생활하시면서 재미있는 경험들을 많이 겪으셨네요. 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부동산 자격증 따셨고 또 에어컨 수리 기사 자격증 따셨고 그거를 따서 좀
활동도 좀 하셨나요? 에어컨 수리는 필기만 합격했고 네. 그 실기가 있어요 또 에어컨 수리는. 네. 근데 이제 부동산 자격증을 땄는데 거기는 말이지 우리나라를 한번 따면 그냥 평생 가는데 네. 거기는 활동 영업 활동을 안 하면 취소가 됩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취소된 상태죠. 아 활동은 안 하시고 이제 내 영어 실력을 테스트하려고 했다가 네. 굉장히 많은 자격증까지 또 다시 따시고. 돌아왔으니까요. 네. 한국에서는 그거 갖고는 안 됩니다. 미국에서만 할 수 있어요. 아 미국에서만 할 수 있는. 텍사스 주 거 따세요. 주마다 또 달라요. 아. 주법이 있어가지고 조금씩. 그거 다 법공부예요. 부동산이. 그렇죠. 예. 법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쓸 수는 없었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에 얼마 언제 들어오신 거예요? 다시 돌아온 거는. 2001년 밀레니엄 예. 2001년도에 들어왔죠. 90년. 그때 이제 선생님과 가족이 모두 함께. 그렇습니다. 동시 갔다 동시 나발로. 아, 그 영어 공부하고 돌아오셨고 예. 그리고 조금 안 좋은 일이 좀 있으셨죠. 형님이 군대에서 좀 의문사를 좀 당하셔가지고 그랬습니다. 힘든 시간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예. 그게 나중에 그 처음에 자살이었다가 2009년도에 타살로 굉장히 오랜 시간 있다가 밝혀진 거죠. 그렇죠. 한 30년 이상 지난 다음에 형님이 이제 군에서 돌아가셔서 네.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 중대장님이 오셔가지고 쌀 두 가마니를 주시더라고. 네. 볏짚으로 된 가마니로다가 어머니 이제 아버님 돌아가신 상태 어머님한테 이제 위로 쌀을 주시더라고요. 네. 다 국립묘지에 묻게 해주고 다 연금 보장 네. 이왕에 돌아가신 거 화장을 하자. 네. 그래갖고 지금 생각하면 이제 그게 증거 인멸이야. 그렇죠. 네. 그래갖고 그럴 줄 알았는데 화장을 하고 난 다음에 말이 싹 달라져요. 쌀 두 가마니로 끝난 거야. 우리 어머니는 화병에 돌아가셨습니다. 사실. 그래가지고 30년을 그냥 보냈어요. 근데 의문사 진상조사위원회가 발족이 됐어. 예. 거기다 신청을 했어요, 제가. 예. 어머니가 이거는 절대적으로 자살이 아니래. 자살로 나왔어요, 나중에는. 예. 자살이 아니래. 그것도 농약사로 나왔어요. 근데 농약 먹고 돌아가신 분을 시골에서 많이 봤는데 이런 게 아니래요. 이상하대. 근데 나는 그때는 학생이었고 그래서 제가 성인이 된 다음에 거기다 이제 조사위원회에다가 부탁을 했더니 이분이 근 한 4개월을 조사를 하시더라고. 쾌국 해서 타살로 맞아서 돌아가셨더라고요. 그 사람이 죽이려고 때린 건 아니고 그렇죠. 네, 어쩌다가 실수로 그렇게 됐는데 양심선언을 해주셔서 그게 이제 명예회복이 된 거지요. 예, 그분이 저희 유가족들한테 사과하시고 예. 그렇게 해서 지나갔습니다요. 혹시 형님께 이제 한 분밖에 없었던 형님이니까 뭐 지금 마음속으로 좀 생각나는 말씀이나 그런 건 있을까요? 형님이 참 그 저한테 무척 예. 잘해주셨어요. 왜냐 너는 공부를 잘하니까 공부를 해서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라. 그러면 내가 누구냐? 대통령의 형님이다. 그러면 만족한다. 그런 말을 해서 나를 독려를 했어요. 공방에끔. 네. 그랬던 형님이신데 먼저 가셔가지고 참 잘생기셨거든요. 그래서 저보다 훨씬 잘난 양반이 먼저 가셔가지고 마음 아프게 늘 어머니는 더하지요. 그쵸. 형제는 또 한 다리 건넙니다. 예. 예. 그러시군요. 지금 요즘에는 좀 봉사활동을 많이 하신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해외 어린이 이렇게 네. 케어하고 키우는 네. 거기다 좀 저기 좀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황기순 씨 하는 그 휠체어 모금 운동 매년마다 참석하고 있고 베트남에 둘, 아프리카에 하나 어린이에서부터 지금까지 쭉 한 25년 정도. 25년 동안. 네. 학비 생활비 이렇게 해서 애를 키우는데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봉사활동을 혹시 하게 된 뭐 계기라든지 그런 게 있을까요? 혼자 잘 먹고 잘 살지 말자. 바라보자라는 차원에서 예 그렇게 이홍렬 씨한테 많이 배웠습니다. 홍렬 형님도 보이지 않게 그런 활동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러면 요즘에 봉사활동 말고 또 어떻게 활동하시는지 우리 시청자분들 좀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TV에서 좀 많이 보고 싶은데 아무래도 좀 예전만큼 많이 나오시진 않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이게 사람이 참 욕심이 이제 없어서 그런지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정성이 부족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좀 뜸하게 되더라고요. 텔레비전이. 그리고 혼자 활동을 하니까 네. 소속사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활동이 좀 뜸한데 음성으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음성적인 활동. 안 보이게 몰래 몰래 활동하고 있어요. 예, 예. 먹고 살라고요. 예. 그렇군요. 한 프로그램에 출연했다가 폐기종 진단을 받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폐기종이 예. 어떤 병이에요? 폐기종. 폐기종이 이제 담배 많이 펴가지고 꽈리처럼 뭐가 생기는 거예요. 아 이거 웃으면 안 되는데. 일단은 예, 근데 그 이제 호흡량, 폐의 활량이 좋아서 네. 견딜만하대요. 폐활량 테스트도 하더만요. 아. 근데 폐활량이 너무 좋대요. 옛날에 내가 마라톤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병이 생겼는데 폐활량이 좋아서 네. 그걸 모르고 지내신 거죠. 실제로는 그 병이 있으나. 네. 그럼 지금은 어떤 상태신 거예요? 지금 뭐 멀쩡하게 뛰어다니고 막 그러니까. 치료가 되신 건 아니고요? 테스트 안 해봤어요. 테스트 안 해봤어요. 검사 안 해봤어요. 아싸! 그러면 그 당시 이제 진단을 받았으면 어떤 솔루션 이제 해결책이 제시가 담배 끊어라. 담배 끊어라. 못 끊어요. 저는 목숨을 끊어도 담배를 못 끊습니다요. 이렇게. 그래서 하루에 세 갑으로 정해놓고 네. 드시고. 참으로 큰일 났다. 정려라 왜 사니? 아 참으로. 그래도 이렇게 오랫동안 활동을 더 하시고 사모님 말씀처럼 본인의 몸이 아니라 가족의 몸이고 이 대한민국의 많은 팬들의 몸이신데. 좀 건강관리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따로 하시는 건강관리는 없으신가요? 건강관리가 예. 특별하게 하는 운동은 없는데 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왜 내가 기분 강단이 있을까? 예.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행사가 많아요. 행사 있을 때 저는 2시간, 3시간은 서 있어요. 가만히 서 있는 게 아니고 예. 늘 흔들어요. 숭구리당당은 기본이고 못 본 사람을 위해서 중간에 한 번 더 털어 마지막에 또 마무리를 털어 세 번은 일단 기본 네. 그 다음에 가수들 초청자들 노래할 때 가만히 안 있어요 뭐. 별춤을 다 춰요 네. 그게 바로 운동이었나 봐요 그럴 수 있네요 네. 엘리베이터 타면 앉았다 일어났다 이거 네. 이거 뭐라고 스쿼트 예 스쿼트 네. 이거 하고 그래서 다리 하체를 좀 많이 쓰시다 보니까 이게 어떤 건강관리냐 숭구리당당이 건강관리네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해봤지만 진짜 다리에 힘이 많이 들어가고 네. 땀이 나려고 하더라고요 기우 맞아요 그래도 담배랑 술은 조금만 줄이시면 그렇게 해봤습니다 네. 선생님 나오셨다 또 공자님 나오셔가지고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예예예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개그맨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을 좀 즐겁게 해주는 직업이잖아요. 또 거기에 즐겁게 해주다 보면 좀 슬픈 일을 같이 이제 공존할 때가 있을 것 같은데 좀 그런 에피소드는 좀 없을까요? 예, 초상집 이런 데 가면은 말이죠. 우울하잖아요. 예. 심각하고. 그런데 그 와중에도 저는 그 상계라고 그러나? 뭐라고? 상주. 상주. 예. 그분을 저는 웃기려고. 그게 나는 위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은 마음이 아픈데. 더 심각하게 있으면 더 아프실 것 같아서 예. 거기다가 이제 절을 하잖아요. 예. 가면 절을 할 때 저는 이렇게 합니다요. 처음에는 이제 심각하게 나가죠. 여기 좀 바닥 좀 한번 찍었습니다. 예. 상전 샴푸를 꽂고 두 번 절을 해요. 첫 번은 제대로 합니다. 아유 죄송해요 미안해 아, 죄송합니다 예. 아유 죄송합니다 아유 죄송 제가 너무 웃겨가지고 짐을 떨어뜨려 다리에 힘이 없는데 어떻게 하는데 힘이 없어서 그런 거지 내가 장난치려고 한 게 아닙니다요 다리에 힘이 없어서 그러면 좀 막 슬픔에서 조금이나마 좀 약간 그렇다고. 진정이 된 부분이 그렇죠 진짜 뼛속까지 요즘에 많이 쓰는 표현으로 뼈그맨이라고 뼛속까지 개그맨이시네요 즐거움을 드리고 슬픔을 잊게 해드리기 위해서 또 그런 즐거움을 좀 선사하시는데 혹시 지금 앞으로 뭐 난 프로그램 나가면 이런 개그를 해야겠다 하고 준비하시는 개그 혹시 있나요? 젊은이들 보니까 네. 너무 부럽더라고 따라갈 수가 없어 머리 회전이라든가 말의 속도라든가 네. 우리가 했던 거하고는 천질 차이예요 네. 집에서 혼자 연습해 보면 안 돼, 잽도 안 돼요 충청도에다가 느리지, 자꾸 쓰러지지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럼 혹시 연습해봤던 거 뭐 있는지 한번 보여줄 수 있나요? 집에서 연습했던, 나 저런 건 내가 해보고 싶었던데 싶은데 하면서 연습했던 거 말 빨리 하는 건데 네. 엄영수 씨라든가 그
그 저기 있잖아요. 그분 수다맨. 예, 수다맨. 네. 아우, 그거 안 돼. 그걸 연습을 해 봤는데 안 돼, 안 돼. 아우, 기억력도 좋으시고 아주 대단하더라 이거. 앞으로는 그러면 젊은 사람들과 한 무대에서 이렇게 예, 이렇게 좀 섞여서 하는 개그를 해 보고 싶으시.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리고 개그 쪽 말고도 앞으로 좀 활동 계획 좀 알려 주세요. 저는 이제 어떻게 살라고 계획을 했냐면 아우, 도시가 이제 싫어졌어요. 제가 이제 시골 출신이고 농촌 출신이라 아, 귀소 본능 때문에 그런지 자꾸 이제 고향이 그립고 자연이 그립고 그래서 자꾸 떠나가고 싶어요. 도시를 벗어나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중장년층 여러분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얘기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소확행이라고 작은 거에 행복을 느끼는 그런 그 아, 저는 그런 차원으로 인생을 아름답게 살라고 하는 작은 거에 만족하는 그런 그 개념을 갖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적든 뭐 지금 이제 비교가 되든 못 살든 잘났건 배웠건 못 배웠건 간에 그 상태에서 소중하고 가슴과 마음으로 삶을 살다 보면 아마도 그게 보약이 되고 보석이 돼서 스트레스 안 받는 아름다운 삶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게 바로 소확행이다. 작은 확실한 행복, 작더라도 예. 예, 그것을 찾아가고 싶은 제 생각입니다. 가라앉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렇게 두 번째 시간 오늘 네. 너무 많이 웃었고 너무나 즐거웠고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아까 자빠져서 미안하고 죄송합니다요. 이와 같이 살고 있습니다요. 도와주세요 좀.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행복한 인생의 길라잡이 브라보 청춘클럽.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더 재밌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 브라보 청춘클럽!